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미스트의 미 플러스 라이스 팝 세 가지 맛을 소개해 드릴게요. 마미스트란 엄마의 마음으로 내 가족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. 햇섭 인증 업체에서 100% 국내산 쌀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. 먼저 제가 세 가지 맛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어봤던 츄러스예요. 그 다음 알싸한 맛이 자꾸 생각나는 와사비 맛이고요. 마지막으로 술안주하기 좋은 매콤 치즈 맛이에요. 그냥 먹어도 바삭하고 맛있는데요. 이렇게 요거트에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미 플러스 라이스 팝은 튀기지 않아 담백한 맛과 고소한 맛이 특징인 것 같아요. 그 다음 커피에 휘핑크림을 올려준 뒤 미 플러스 라이스 팝 츄러스와 함께 먹어봤어요. 미 플러스 라이스 팝 츄러스에는 팝류, 밀가루, 합성 향료,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해요. 쌀 과자에 공정무역 원단과 공정무역 계피 가루를 입혀 입안에서 풍미가 가득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밀가루를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매콤 치즈 맛은 술안주하기 딱이에요. 자극적이진 않지만 뭔가 모를 매콤함과 치즈 향이 솔솔 나기 때문에 맥주 안주로 좋더라고요.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튀기지 않아서 건강에 좋은 미 플러스 라이스 팝. 바삭하면서 담백한 맛에 계속 손이 가네요. 칼로리가 낮아서 더 좋은 미 플러스 라이스 팝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